자, 이 굽이 맞으면 살 정말 잘 빠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살은 빠졌는데 얼굴이 너무 늙어 보여요. 또 볼살 너무 꺼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우리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승주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위굽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어 볼 건데요. 자, 선생님,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위고비 페이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위고비 페이스가 어떤 건가요? 실제 위고비를 쓰고 얼굴이 훅 갔다라고 하면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위고비 같은 GLP-1 물질을 사용하고 나서 얼굴의 지방이 확 감소하고 주름이 깊어져서 마치 해골 모양 같이 내원하시는 분들을 위고비 페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위고비로 좀 감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셨어요? 다행히 저는 조금 밥을 먹으면서 해서 그런지 살은 덜 빠진 대신 위고비 페이스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위고비가 급격한 체중 감소를 유발해서 우리가 지방 감소 때문에 얼굴에 노화가 보인다라고 의사들이 생각했는데요. 최근 한 논문에 따르면 위고비 GLP-1 약물 자체가 피부 세포 단계에서 노화를 촉진다는 내용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 게 구체적으로 약리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우리 피부 진피층에는 지방 조직에 ADSC라는 지방 유래 줄기세포와 콜라겐 생성을 담당하는 섬유화 세포가 있는데요. GLP-1 수용체가 이 세포들 표면에도 있어서 이 수용체를 자극해서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지방 유래 줄기세포 보호인자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이 줄기세포들은 원래 섬유화 세포를 도와주는 사이토카인이나 성장인자를 분비해서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을 잘 만들도록 도와주거든요. 근데 위고비가 이를 감소시키면 보호막이 사라져서 활성산소가 늘고 섬유화 세포에 산화적 손상이 가해집니다. 쉽게 말해 피부 콜라겐 공장이 녹슬기 쉬워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위고비의 자극으로 지방세포나 줄기세포가 포도당을 덜 흡수하게 돼서 세포에너지 생성이 줄어 얼굴 지방층 세포가 사멸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피부 볼륨과 활력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 지방을 만드는 세포들의 좀 능력을 좀 다운시켜주고 또 콜라겐 만드는 세포들도 조금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현상이 정말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장님, 제가 또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위고비가 역시 또 좋은 측면에서는 살 빼는 거 말고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그런 염증 수치를 낮춰지면 여러 가지 항산화 기능도 우리가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노화가 조금 더 좀 늦춰진다라는 말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나 당화, 항당화, 당독소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고비는 원래 당뇨약으로 쓰이는 물질이었던 만큼 우리가 당독소나 AGE라는 최종 당화산물을 억제시켜서 만성적인 염증이나 당독소를 줄여주어 노화를 예방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측면에서 조금 노화를 촉진하는 부분도 또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노화를 좀 방지해주는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거네요, 맞죠? 맞습니다. 위고비가 피부 레벨에서는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내용도 있지만 전신적으로는 당독소를 줄여주어서 만성 염증이나 노화를 예방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복합해서 실제 피부에는 어떻게 일어날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좀 좋은 쪽이 많아서 위고비 페이스 안 생긴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연구가 좀 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위고비 자체가 노화를 촉진시키고 피부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전체적인 신체 측면에서는 분명히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또 피부를 젊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위고비 맞고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고비 맞고 살도 빠지고 얼굴도 또 이렇게 좀 탱탱하고 좋아져 보였던 이런 케이스라서 중간 정리를 하자면 위고비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얼굴이 늘른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고비 맞고 위고비 페이스가 생기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원장님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히알루론산 필러만큼 즉각적인 게 없죠. 그래서 팔자주름이라던가 우리 관자나 뭐 옆볼이나 앞볼 패임 같은 데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저희가 적정히 놓게 되면 얼굴 탄력과 볼륨은 잘 유지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는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콜라겐 생성 공장인 파이브로블라스트, 즉 섬유화 세포를 녹슬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시술, 즉 PLA 기반의 시술인 주베룩이나 올리디아, 스컬트라 이런 것들이 기전적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위고비 페이스에 적합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위골피 페이스가 심하신 분들은 좀 볼이 폐임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무언가를 채운다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위골피 페이스 중에서 얼굴이 좀 이렇게 폐임은 없는데 이렇게 처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추천하시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고식적으로 쓰이는 많은 리프팅 장비들 중에서도 하이프 기반인 뭐 울세라라던가 RF 기반인 써마지, 뭐 레이저 기반인 티타늄 세 개 다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폐임이 있는 경우에는 울세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피층이 이제 많이 좀 콜라겐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RF 기반인 써마지라던가 레이저 기반인 티타늄 같은 걸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사실은 위골피 페이스 이미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저는 살을 빼지 않았습니다. 위골피 딱 맞으니까 저는 정말 식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의도적으로 조금 음식은 좀 잘 챙겨 먹었습니다. 특히 단백질 같은 걸로 특히 더 잘 챙겨 먹었고요. 분명히 제가 위골피 식욕 저하에 따라서 그대로 했으면 뭐 한 달에 거의 5kg, 6kg까지도 뺄 수 있었는데 저는 위골피 페이스가 무서워서 사실은 조금 스스로 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골피 통해서 살은 잘 빠지지만 또 너무 과하게 빼면 또 위골피 페이스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맥시멈 3kg 이상 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3kg 뭐 그 다음에 좀 2kg 빼서 5kg 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살을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위골피를 맞고 얼굴이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이 원장님과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세상에 다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골피를 통해서 살을 또 뺐지만 또 이걸 적절하게 잘 체중 조절하신 분들은 위골피 페이스 없이 또 잘 빠졌을 것 같은데 또 너무 욕심부려서 또 살을 확 뺀 분들한테는 또 위골피 페이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피부과에서 오시면 이런 분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골피 페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살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필프스 유동기 원장 이승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